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져온 경기는 이준혁 코치와 함께 허동영, 박경민 조합을 상대로 했던 경기입니다. 동호인 A조 팀이 자강조 상위권 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제가 과연 허동영의 스매싱과 박경민의 네트 플레이에 버텨낼 수 있을까요? 경기 풀 영상은 오후 5시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수비 준비를 할 때에는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무게 중심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드롭, 커트에 퍼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매하게 뜬 공은 템포를 늦추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며 빠르게 처리합니다. 경기 초반 파이팅을 크게 하며 준혁이와 의지를 다집니다. 파트너가 직선 스매싱을 하면 네트 앞에서 직선 방향으로 오는 공을 1차적으로 대비합니다. 처음 공 처리는 좋았지만 두 번째 스윙 준비가 늦어 커트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상대는 압박에서 벗어나옵니다. 상대가 중간 볼 공략을 했다면 생각 없이 세게 치는 것보다 공을 눌러놓고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알 수 없는 화이팅으로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네트 앞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정교하게 컨터를 하는 것보다 공을 강하게 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애매하게 중간 볼 공략을 하는 것보다 네트 위로 뜨지 않고 붙여놓고 네트를 점령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인 아웃 논란입니다.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아웃으로 판정하고 싶습니다. 일단 나이로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작전이 통합니다. 드라이브 이후 다음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기에서는 잠시도 긴장을 풀 시간이 없습니다. 수비 상황이지만 제 무게중심은 뒤로 가 있는 반면 이준혁 코치의 무게중심은 앞으로 향해 있습니다. 따라서 가운데 떨어지는 공도 저는 반응하지 못했지만 준혁 코치는 바로 반응합니다. 역시 동호인 랭킹 1위다운 플레이입니다.
서비스 이후 앞에 떨어지는 공을 1차적으로 집중합니다. 되도록 띄워주지 않고 매트 플레이를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뒤로 밀린 공을 무리하게 강하게 때리고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공을 공격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인아웃 논란입니다. 이번엔 박경민 코치도 쉽게 공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억지를 부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을 넘겨주지 않자 셔틀콕 통해서 다른 셔틀콕을 꺼내려고 합니다. 다시 생떼가 통합니다. 셔틀콕이 몸과 붙은 상태에서 타고 와여 임팩트가 떨어졌습니다. 힘이 들어가서 백스윙이 커져 밀려서 타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끝내기는 아쉬워서 한 게임 더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감을 더하기 위해 코치님들은 마이크를 착용했습니다. 소리가 섞이면 보시는데 불편할까봐 자막으로만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저거 두 개째예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경기해주신 코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